썸남이 있는데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만나게 될 경우 너무 화려하거나 티나게 화장하는 것보다 이뻐 보이고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그런 메이크업 방법이 궁금해요.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색조를 많이 줄이는 게 좋고요. 피부 표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깨끗한 느낌이 좋겠죠. 그리고 포인트로 입술에 컬러감을 살짝 넣어주면 훨씬 더 생기도 있어 보이니까 요 세 가지 정도 포인트만으로 예뻐질 수 있는 메이크업 알려드릴게요. 파운데이션 먼저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펌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가 너무 유분감 넘치지 않도록 이제 가벼운 새틴의 느낌? 그런 피부 연출이 쉬운 제품이거든요. 좀 뽀송하고 이런 마무리가 산뜻한 느낌인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여름에는 좋으실 거예요. 평소에 조금 공들이는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브러쉬랑 함께 사용을 하셔서 파운데이션의 어떤 광택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처럼 조금 스피디한 느낌의 베이스를 하실 때는 수분 라텍스라든지 손으로 가볍게 하셔도 굉장히 뽀송한 느낌으로 예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피부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시면요. 눈썹을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가볍게 눈썹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번엔 입술을 발라줄 건데요. 초보자들도 연출이 쉽도록 틴트 글로스를 이용을 해서 발라줄게요. 크림 핑크로 사랑스러움을 연출하셨다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핑크로 혈색 있는 입술을 연출해 볼게요. 파운데이션만 되어 있는 피부는 눈두덩이가 약간의 다크닝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크림 섀도우를 이용해서 한 톤만. 입술에 컬러감을 주었기 때문에 눈 같은 경우는 스킨톤으로 가볍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고 마스카라만으로도 눈매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연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뷰러로 예쁘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질이 들어간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눈동자가 훨씬 더 커 보이도록 유분감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피니쉬 파우더를 이용해서 콧볼과 T존을 가볍게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